그럼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간에 중국 당국이 이게 굉장히 장기적 줄 문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맞습니다. 저렇게 뭐 네. 대규모의 투자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그럼요.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20년을 가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뭐 대규모도 그렇지만 어떤 집단이든 그게 분명히 관여하고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뭐 깡패 집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라는 거죠. 그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국가나 준국가 조직이 그런 명시적으로 그렇게 그런 종류의 장기적 출이라든지 또 그런 산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네. 사실 이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제재판소가 이제 중국 재판소라는 민간 독립법정이 열렸기 때문에 판결 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국가가 한다 안 한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아주 명망높은 분들이 법조인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이거는 국가가 한다라고 판결이 난 중국 부분이라서 재판소. 네, 중국 재판소 판결이 그난 차이나 부분이죠. 트리뷰널이라고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트리뷰널이라는 뜻이, 독립민간법정이라는 독립민간법정이 네. 트리뷰널이라고 네, 쓰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트리뷰널이 이어지고 있고 나면 보통 유엔의 조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게 유대인 학살 때도, 보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재판, 형법 재판소는 그 뒤에 꾸려지는데 이게 이제 사실 시민 논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이제 그 정도 학살 규모가 있으면 그 주체, 즉 국가든 어떻든 그 주체는 점점 퇴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건 인류 역사상. 그런데 그 퇴락으로 가기 전에 힘이 셀 때는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네, 힘이 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판결 가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 트리뷰널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한 이미 이제 그 주체, 중공이라는 주체가 퇴락의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태인 학살 사건 같은 경우도 그거죠. 처음에 정말 그 학살이 일어날 때 나치에 대한 전범 재판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인이 사실은 뭐다 보고 눈 뜨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수 없었던 것이 있었고 마지막에 결국은 전범 재판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뜻이 있고 그런 양식 있는 분들이 그럼요. 예. 독립민간법정, 네. 트리뷰널을 만들어가 하면 그다음에 이제 유엔 조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형법재판소 만들어가 처벌을 하는 그런 그렇죠. 형식이군요. 예, 왜냐면 모든 국제사회가 이제 범죄니까요.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논의하기 시작하고 연대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모든 게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중공의 범죄는 사실 이미 언제 마지노선 그리고 결승점까지 거의 보이는 상황에서 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구나. 네네. 그런 중국 당국의 그런 범죄 행위를 그렇게 좀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든지 몰리면은 수세에 몰리면 엄청나게 갑자기 한번 도로 반발하는. 네, 반발하거나 대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 홍콩 사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법에 대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금 팬데믹이 일으킨 주체로 봤을 때는 조용히 있어도 사실 뭐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이 동정심이 있을까 말까인데. 오히려 더 그런 이 상황을 일으키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가고 있는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거죠. 너무 뻔뻔한 거죠. 네, 너무 뻔한 거죠. 뻔뻔하고 그냥 예.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 거짓을 또 계속 참이라고 우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는 이제 진실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 해보시죠, 이게. 네. 국가 성조직이었는 식사. 네. 이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최대 피해자 집단이 발운군인데 네. 2016년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발운군 건강 효과 입증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대로 이제 중국에는 사형수들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사형수라 일단 말하니까 한번 조명을 해보면 주로는 이제 양심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딘가 가두어두려면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나 인프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 지원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장기를 이식받고 온 사람, 기증이라 표현할 수 없죠. 이식받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빠르게는 일주일만 해도, 심지어는 실패를 하면 반복해서 두 번, 세 번을 보증을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기들은 어딘가에 누군가를 가둬놓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간수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장기를 적출하고, 그리고 출처를 따지지 않고 이식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간수소에 공급원을 갖고 있다가 네. 강제적 적출을 하고 이걸 제공을 해서 이식을 시키고 네. 또 돈이 흘러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체는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파룬군수련자 가족이나 위구르인들 가족들이 하는 동일한 얘기가, 사람이 죽었다,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죽어도 시신을 데리고 가라든지 이런데 화장을 시키는, 화장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이제 의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 원정 이식이 참 우리가 이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원정 이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판별하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종의 권위가 있는 곳이고 진실해야 되는 곳이고 정직해야 되는 곳인데,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뭔가를 불법적인 걸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준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번듯하게 병원 홈페이지에 우리는 이식을 빨리 해드립니다라는 홍보 문구가 다 있습니다. 버젓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식하러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가 연루됐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나는 여기가 있으면 대기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데 저기에 가면 금방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급급하기 때문에 출처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당장의 의료기술이 중국이 발달했나요? 한국이 발달했나요? 한국이 더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4배에서 5배의 돈을 더 준다는 거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이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 4배, 5배? 지금 중국이, 한국이 만일 100 걸리면 중국은 400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죠. 그것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하죠. 예. 그뿐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죠. 사실은 이제 우리 이식 수술 비용은 이제 여러 협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에 이제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비용도 다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식 비용이 1억을 육박하거든요. 간 같은 경우 간 이식은 1억 원을 지불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면 이식 기술이 낮고 수준이 낮은데도 왜 그 금액을 지불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때 우리 그걸 뭘로 불러야 하는가. 정말 정상적인 이식을 하고 왔다고. 왜? 정상적인 병원에 가서 이식은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은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 이스탄불 선언에서는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각 국가의 장기는 각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서 내가 불법 행위에 뭔가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품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병원에 갔고 의료진이 움직이고. 그게 몇백 곳의 병원에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20년여 그 일을 해왔으면 국가가 이것을 안목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국가가 승인한 조직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인데요. 돈이 듭니다, 당연히.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그 인체 실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체 신체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검사를 한 것을 또 컴퓨터에 전산화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을 해서 와서 수술을 하는 의료진들이 있어야 되고, 장기 적출을 하는 의료진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간수들한테도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죄수가 있는 곳의 간수들이 지나친 육체 노동이나, 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시키는데 이 사람은 장기를 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나친 노동 교양이나 지나친 노동이나 고문에 사람이 장기가 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몇 호 재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 몇 호 재수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군관, 왜냐면 경찰병원, 군병원이니까요. 군관 데이터베이스 시키는 그쪽에 드는 돈, 군관이 드는 돈, 의료진이 가져가는 돈, 간수가 가져가는 돈, 이 모든 돈을 사실은 포괄적인 매수의 형태로 병원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까? 이렇게 급행료가? 급행료라는 데도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식을 받으러 갔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따지고 싶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정언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기증 동의서를 원한다는 정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동의서를 내가 보고 싶다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제 그 아까 텐진 제일 중심 병원에 있는 그 직원이었던 분이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했대? 당연히 이제 기증 동의서가 있습니다고 줬는데요. 더 우스운 얘기는 기증 동의서가 똑같은 동의서를 준다고 합니다. 즉 A한테 줬던 동의서 똑같이 주고 B한테 줬던 동의서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형식상의 절차를 이제 갖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언뜻 봐서는 정상적인 것 같은 이식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식을 받고 돌아오고 또 우리 한국인들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정보력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 클럽이나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식을 받고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뭐 몇백 명씩의 실제 그런 카페들이 있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실제 범죄를 더 이제 온상화시키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알선했던 분이 있는 걸로 밝혀졌었어요. 그 TV조선에 죽어야 산다라는 세븐의 탐사보도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지금 영어로 다 번역이 돼서 국제사회에 배포가 됐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이제 의료진들이 실제 그 알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 후회하지 않는다. 뭐 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이제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크를 얼굴을 이렇게 가려놨는데요. 왜냐하면 얼굴을 열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실제 경찰 병원의 원장, 부원장급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게 한국 대학병원입니다. 방문해서 실제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서 방문한 거고 한국의 의료진과 만나서 장기 이식에 대한 논의나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 나라의 병원에 좀 보내면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발표회를 하고 있는 여기 보시는 이분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경찰병원의 이제 부원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인터넷 클럽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장기 이식을 중국에서 받아온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그리고 알선하는 근데 그런 브로커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 분은 워낙 가격이 많이 1억씩을 달라고 하니까 증거를 좀 내놔라. 내가 좋은 간을 이식받았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는 중간에 중국의 의료진이 이렇게 신선한 간을 지금 이식을 했다라는 증거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그 이식받은 분한테 보냈는데 그 이식받은 분이 그 인터넷 클럽 카페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달라고 하면 사진도 주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의욕이 있으면 건강한 장기를 이식받은 거 확신을 받고 싶다. 1억이란 돈이니까. 의욕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라. 굉장히 친절하게 잘 찍어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액 얘기가 나는데 한번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국제단체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움직였다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생긴 단체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인데요. 이제 미국의 의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흉부외과 의사분이 자기 환자가 이스라엘에는 이식을 받아와도 보험 조치를 다 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식 환자 보험 회사에서 중국에 가면 이식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만약 이식을 받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혈액 투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식을 받는 게 오히려 싸게 싸니까. 싸니까 이걸 알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입니다. 누구의 심장을 받는데 예약을 하고 받는다라니까 이 흉부외과 의사가 의심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닥터 라비 박사였는데요. 이 닥터 라비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그 당시에 동키호테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어떤 바퀴에 도전하는 동키호테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를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이제 법을 바꿉니다. 해외 원정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 급여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이제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국제사회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랐고 또 최근에는 마더 테레사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신장은 이제 6만 2천, 그러면 6,200만 원, 딱 그냥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 환율로 보면 훨씬 비싸죠. 그리고 간은 뭐, 보시다시피 1억이 넘어가고요. 두 장기를 한꺼번에 했을 때는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폐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굉장히 비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금액 말고 내가 더 빨리 하겠다라면, 급행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옥션을 하듯이 실제 병원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옥션을 실제 한다고 합니다. 경매를. 중국 사람들은 능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이제 조사하면서. 그래서, 더 비싸게 돈을 내려면 이게 이제 뭐, 그, 우리 재단에다가 어떤 그, 우리 재단에다가, 어느 저 일정 금액을 기증한다, 기여한다라는 어떤 그 사례금을 주는 방식인데, 물론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서 당신이 하면은 더 빨리 이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제 뭐,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장기 가격들이 이 정도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범죄 행위를 참 뿌리 뽑기가, 보통 과제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면은 너무나 강한 경제적 네. 동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직적인 범죄가 네, 이루어질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까지 갔을 때는 그 20년을 갔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실제 어떤 조직이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실제. 뭐 예. 그냥 그 그냥 그런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폭력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합법화시키면. 합법화시킨 거죠. 그냥 캐시가 계속 들어올 그렇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장점인 이후에 시도자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 바뀌었는데도 그 610이라는 바른군 밖에 있던 조직과 이제 그게 담합했던 군병원, 경찰병원들의 워낙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쉽게 종식이 되지 않고 사실 계속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악이네 예, 진짜 악인 거죠 굉장히 이거는 그 예전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이제 기독교인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보다 더하다 왜 그렇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 박해할 때 팔지는 않지 않았느냐 장기를 적출을 하고 팔지는 않지 않았냐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데다가 그 장기를 적출해서 파니까 굉장한 사악인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너희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봐요. 그렇죠. 중공을 네.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사실은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중국 재판소 판결이 있기 이전에 이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법을 정비하는 거죠. 아까 얘기해서 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게 법률 정비지 않습니까? 법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각 의회의 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원정 해외 원정 장기 이식만으로 생각할 때 법안과 인권 범죄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상태의 그걸 알고 있을 때 법안이 그 격차가 달라지는 걸로 봤거든요. 인권 범죄로 다룰 때와 그냥 원정 장기 이식만으로 다룰 때는 원정 장기 이식의 경우는 인체 우리 사람도 결정의 자유가 있잖아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처벌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것을 이제 전 세계적인 인권 사안으로 다루었을 때는 뭐 대만 같은 경우가 아주 일례인데요. 그 대만이 이 법안을 만들기 전까지 2015년에 만들었는데 법안을 만들기 전까지 사실은 세계 제1위 해외 원정, 즉 중국의 원정 장기 이식을 받으러 가는 국민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대만은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받는 뿐만 아니라 신고의 의무가 병원에 주어지고요. 의사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신고하지 않을 때는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만이 했습니다.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상당한 네. 국가네요. 네, 그렇죠.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팬데믹을 보면서 대만과 홍콩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조그만 나라지만 실제로 아주 바른 것을 많이 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가는 게 참 대견스럽고 또 이제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작년도에 그 홍콩 시위를 보면서 저도 참 그렇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옳은 것을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옳은 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럼요. 예. 그 결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예. 그리고 또 젊은 세대에서 일어난다는 건 그 나라의 미래가 거죠. 발달하는 예, 정말 거죠. 참.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시위사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이 지금 이식법 바뀌는 과정이랑 저는 이제
대비해서 보는 마음이었었는데요. 대만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비를 제일 잘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연루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서로 협업하지 않도록, 그다음 제약회사가 서로 그에 관련돼서 임상실험의 어떤 협업들이 있지 않도록. 조직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국가가 제어 예,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역시 이것을 이제 우리 공 대표님께서도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건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겠구나 하시듯이 그렇죠. 똑같은 결론에 중국 재판소도 그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중국 재판소 판결이 2019년 2019년에 이제 6월 달에 판결은 최종 판결 요약문이 나왔고요. 6월 달에. 예, 이 판결이 사실 워낙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니까 네. 증거를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증거 자료를 우리가 검토했지만 대중적으로 공개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증거를 내놔라 소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제대로 자료화시키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전문을 다 이렇게 공개하기 위해서 모두 정비하고 하는 작업이 그래서 총 500여 페이지. 그래서 이제 본문만 해도 백몇십 페이지. 원래 이제 서양의 뭐 논문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풋노트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이제 전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고요. 또 이제 전문이 공개된 날이 독특하게도 한국의 3월 1일 독립운동을 이제 했던 날이 3월 1일, 2020년 3월 1일. 3월 1일. 예, 3일째. 그리고 그거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저희가 지금 이택의 레터로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고 나면 그런 URL을 주시면은 그 이 방송에 네. 하이퍼링크를 시켜놓으면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바로 좋은데요. 연결될 수 있도록. 네네네. 네. 예. 이제 영문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영문이라도 그, 뭐 네. 제가 볼 때 판결 요약문 같은 경우는 한글로 예. 이제 번역을 다 하고 또 제프리스 경 재판장님이 아주 또 이제 그 정확한 분이셔가지고 예. 한국의 그 문서를 인정해주는 기관. 영문 문서를 번역한 것이 공정. 옳다라는 그 공정을 인정해주는 기관에 인정을 받아서 올리고 싶다 하셔가지고 공정을 다 받아서 최종 판결 요약문은 지금 이제 올려져 있고요. 전문은 아직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고요. 어쨌든 참 이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인권 선진국들이네요. 네, 그렇죠. 중국 재판소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전에 그런 예, 조치를 취했으니까 예, 이미 리스크를 다 이렇게 줄인 이런 그런 그 악 거대한 악인데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중국 재판소 판결이 참 늦은 감이 있다 그죠. 네,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휴먼 하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이 다 되어서 있습니다. 그 영화의 부제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제 골리앗은 중국 공산당을 뜻하고요. 다윗은 그 아까 그 이름이 두 분이 같았어요. 데이비드 킬고어, 데이비드 메이드스. 그분들이 데이비드니까 그게 이제 다윗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해서 그렇네. 예, 휴먼 하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입니다. 휴먼 하비스트. 네, 휴먼 하비스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골리앗과 다윗과 또 골리앗인데 골리앗. 한국어로 번역을 또 그냥 휴먼 하비스트 한글로 휴먼 하비스트 휴먼 하비스트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